안녕하세요. 미양철의 냥냥펀치. 제가 오늘 있는 곳은 여기 어딘지 말해도 되나요? 미나실 료한이라는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혼자가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TMI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댓글에 달아주셨던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양이들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지 둘째를 드리는 게 좋을지 이 고민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외로울까? 낮에 외출해서 보니까 CCTV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어. 너무 외로울 것 같으니까 둘째를 드릴까 고민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첫째 고양이의 성향이 어떤가. 우리 첫째 아이가 되게 예민하고 다른 고양이들을 되게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첫째 고양이 나이가 7살 이상인 상황이다. 7년 동안 지금 혼자서 살았단 말이에요. 둘째 고양이가 갑자기 오게 된다?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7살 이하의 고양이고 어렸을 때 충분히 다른 고양이들과 사회와 가정을 잘 보낸 고양이다. 그 경우에는 둘째 고양이 데려오셔도 되고요. 합사훈련, 인사교육 그 부분 잘 해주셔야지 고양이들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집안 환경은 당연히 두 배로 공간들을 풍부하게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아셨죠? 첫째 고양이가 나머지 고양이들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아서 잘 지냈었는데 아 밑에 답글이 있네요. 답글에 다시 한번 답글. 첫째 고양이가 나머지 고양이들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아 잘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침대 위에 대소변을 보기 시작하면서 안방 문을 닫아버리고 다 같이 거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첫째는 다른 고양이들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 보이고 막내부터 시작해서 다른 애들이 첫째에게 자꾸 공격을 하는데 계속 이 상태로 둬도 되는 건지 담요 과정이네요. 배뇨 실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화장실 위치가 여러 고양이들을 피해서 자기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베란다라던가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 막다른 곳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첫째 고양이가 화장실 가는 걸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가는 길에 괴롭히는 여러 고양이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로 가냐? 편한 침대 바로 근처에다가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망골링고편 보셨죠? 고양이를 부탁해 요 편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괴롭힘을 당하는 고양이가 자신감이 다시 생길 수 있도록 혼자서 따로 놀 수 있는 사냥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시는 거. 괴롭히는 고양이들도 첫째 고양이한테 접근할 때 매너를 지킬 수 있도록 기다려 교육을 같이 해주세요. 밤에 잘 땐 제 목에 올라와서 부비부비하면서 저를 깨우는데 막상 제가 일어나면 도망가고 아침엔 낯을 가려요. 왜일까요? 밤에 일단 집사가 움직이는 거 반응을 보고 싶어하는 게 뚜렷하네요. 일단 밤에 와서 나를 괴롭히는 게 싫으신 거다. 절대 일어나지 마십시오. 시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완벽하게 계속해서 무시를 하신다라고 하면 더 이상 고양이도 집사님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낮에 낯을 가린다? 그때는 즐거운 사냥놀이, 또 맛있는 간식 보상, 고양이와 유대감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 얘 꽃냥이 소개를 좀 해줘야겠구나. 지금은 없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올해 초에 저희 와이프 고양이고 신장이 안 좋아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고양이들이 정말 사랑하는 보호자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날 밤에 꿈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꽃냥이가 그때 한참 아플 때였는데 꿈에 꽃냥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뭐 건강하게 잘 뛰어놀았다고.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젯밤에 꽃냥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꽃냥이가 이제 장인 장모님 댁에 있었는데 뭐 진짜 그날 아침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꽃냥이가 밤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래서 와이프 펑펑 울고. 꽃냥이가 겨울에 떠나서 여기 보이스는 해요. 동백꽃을 꽃냥이니까 꽃단냥이 갑자기 갑분싸인데? 집냥이들 애드버킷이나 레볼루션 같은 사상충이나 구충을 1년 내내 해야 하는 게 필수인지 구충냥만 다니고 사상충은 집냥이 필수 아니라 독한냥이라 밤에 우리만 온다 등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말씀하신 제품들은 심장 사상충 예방, 내부 기생충에 대한 구충, 외부 기생충에 대한 구충과 예방 요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1년에
매달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심장사상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1년 내내 모기가 있고 심지어 이런 계절성에 대해서 미국 심장수의협회에서는 1년 내내 이 제품들을 이용해서 심장사상충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공식 의견을 냈어요. 독한 약이라서 간에 무리가 온다. 이거는 절대 근거 없는 이야기. 끊임없이 아이들 건강검진 통해서 혈액검사를 해보면 구충을 하고 있을 때 간수치가 올라간 경우는 없어요. 다른 건데. 독하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 근거 없는 낭설로 돌아다니는데 이유는 한 가지. 털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이게 독하면 아이들 다른 곳에 털이 빠지냐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맞는 화장품, 지금 못 쓰는 화장품이 하나 있는데 바르기만 하면 여기가 피부가 빨개지고 이러나요? 피부 거부 반응은 어느 제품이, 제품 종류를 다른 브랜드로 제일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 대학교 캠퍼스에 주인이 없는 고양이들을 챙겨주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오,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추위에 잘 버틸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길고양이 챙겨주기, 잘 꽃, 먹을 것, 신선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잘 제공해주자. 스트리폼으로 내부를 따뜻하게 단열재로 채워주는 캐터를 제공을 하시고요. 그러면 추울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먹는 거, 사료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얼지 않으니까. 길고양이들이 가장 힘든 거는 겨울철에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주 물을 갈아주세요. 고양이의 아토피성 알러지 치료가 불가능한 건가요? 아토피는 사람에서도 난치병이지만 고양이에서도 난치병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이걸 100% 없앤다기보다는 평생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만 100% 물어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저한테 궁금한 건 없으세요? 아! 예전에 이런 댓글 본 적 있는데 이거 안경 옷 입고 안경이냐 이거 네 백산 안경입니다. 백산 안경 그 가로수길에 매장은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백산동물병원. 다음 시간에 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미아홍철의 냥냥펀치, 앞으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냥냥펀치 냥냥냥냥냥.